2022년 12월 22일 목요일입니다. 품질 좋은 국산 흑임자를 순회하게 되어서 생산자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전라남도 담양과 나주 정읍에서 농사를 지은 것입니다. 한 포에 15kg씩 담아져 있고 총 7포대입니다. 전라도 국산 흑임자의 품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대를 열어보니 흑임자의 색도가 좋고 신선도가 좋습니다. 굵기가 일정하면서 잘 여물었습니다. 흙이나 모래, 잡풀 등도 없이 깨끗하게 잘 손질이 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살살 흔들면서 손가락 사이로 흑임자를 흘러내려 보았는데요. 흙이나 모래, 잡풀 등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소매한 흑임자는 옥천참기름 방앗간에서 블랙푸드, 흑임자 죽가루를 만드는 데 사용을 합니다. 전라도 지역인 담양, 나주, 정읍에서 농사를 지어 수확한 흑임자입니다. 품질은 올해 보기 드물게 좋습니다. 제가 방앗간을 올해 하면서 느낀 점은 건강에 좋고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맛있는 곡물을 골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품질이 좋은 곡물을 골라야 하는데요. 물론 가격은 더 비싸지만 그 값어치는 충분히 합니다. 드셔보신 분이 다음에 또 찾으니까요. 사람의 입맛은 속일 수 없으니까요. 저녁에 저도 국내산 흑임자로 만든 블랙푸드 미숫가루를 한잔하는 중입니다. 2022년도에 국내산 흑임자를 구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희 옥천 참기름 방앗간은 블랙푸드 미숫가루와 흑임자 죽가루가 매우 많이 나가는 집이라 항상 좋은 품질의 흑임자가 나오면 이렇게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품질 확인을 거친 후 저온 저장고에 옮겨져 보관을 하면서 1년 동안 사용하게 됩니다. 흑임자를 품질의 변화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저온 저장고에 보관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품질 좋은 흑임자를 구하게 되어 매우 기쁜 하루입니다. 모발 건강에 특히 좋다고 하니 맛있게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